슈퍼스타 K-페이의 지원자 수 196만여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25명 중에 한 명꼴로 도전한 오디션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도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쇼 진행자가 되는 겁니다. 파이브돌스, 한미, 언니, 티아라, 지연 씨, 샤이니, 노, 크레이지 보이스. 꼭집사가 슈퍼스타 K3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출신, 성별, 직업 가릴 거 없이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잊지 말아요. 네, 거기에 남다른 성향을 가진 도전자도 있었죠. 네, 그분들은 지난 사연은 물론 충격적인 장면까지 함께했습니다. 캐릭터 정말 좋아. 감정 표현이 확실해요. 우승자는 김유나입니다.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죠? 아니, 정말 우리 집에 내 동생이 저런 동생이 있다면 기관이 너무너무 화목할 것 같아요. 네.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조건 씨하고 참 많이 나눴네요. 그리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가문을 그 입모양도 좀 닮으셨고요.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하나 더 뛰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차분하게 노래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박정현 씨의 하비샴에 걸쳤는데 아까 이승철 씨가 물어보셨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굉장히 잘하셨어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